들어가요. 아이폰이죠. 네. 어? 뭐야? 알람을 여러 개 맞추셨더라고요. 저걸 한번 들은 다음부터 일곱 번이 너무 달콤하죠? 맞아요. 네. 더 잘 수 있다. 네. 어, 맞아. 몇 분 남았어, 이거. 아, 왜 이렇게 막 자면 좋을까요? 2분. 글쎄요. 어, 공포 영화다. 음악이. 어, 코만 지워져 있는 거 봐. 예능에서 하는 무슨 게임 미션 같아 지금. 진짜 5개 알람. 장범준? 일어날 때 또 음악이 있어요. 제가 한 노래 꽂히면 계속 들어가지고. 어. 저도 이 노래 진짜 많이 꽂혔어요. 너무 좋아. 아. 진짜 최고예요. 진짜 좋아. 진짜 장범준님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나도 벌어야 되는데. 버실 거예요. 이분들은 좋더라고요. 그럼 여기서 반 메이크업을 해요? 네, 이제 남은 메이크업을 합니다. 갑자기 장범준 씨가 들어와서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, 정말. 어, 감사합니다. 저를 위해서 이 저작권을 사주셨군요. 약간 짜증났어. 알죠? 이렇게 아, 막 일어났을 때 약간 뾰로트하네요. 뭘까? 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.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. 30분 택시 타야 되는데? 13분인데? 야, 근데 잘한다. 오! 다시 돌아온다, 돌아온다. 오, 뽀송뽀송해요. 야. 와, 대단하다. 아까 그 살짝 있다가 그 뾰루지 같은 게 안 보여. 우와! 어, 뭐야? 천천히, 천천히. 제가 인터뷰하고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강 건강에 엄청 신경 쓰게 돼서. 네. 아, 저거 욱 소리 되게 조그맣게 한다. 보통 우리는 세게 하는데, 그거를. 나이 들수록 소리가 심해지죠. 네, 거의 막 이렇게 쳐야 되는. 아버지 아시죠?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. 거의 속도가 우와! 이해해요? You understand? Yeah, yeah, I understand. It gets bigger, the sound. Yeah, yeah.
안 늦었다.